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좀 전에 바람이, 네, 태풍급 바람이 불어서요. 1층에 있는 간엽들이 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네, 바람이 안 닿이도록, 땡겨놓고요. 이제 옥상에 올라왔는데, 와, 바람이 정말 뭐 태풍급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 데리고 왔던 귀요미 아이들, 분갈이를 해주려고요. 이렇게 놔두고, 또 이렇게 화분도 갖다 놓고 있습니다. 제가 예쁜 아이들, 깜찍한 아이들 분갈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분갈이를 요 아이 이스트렐라하고 테슬라하고 모노금이란 아이죠. 또 새 아이를 먼저 뿌리를 털어 볼게요. 모노금은 네, 흙이 굉장히 젖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거 왜 흙이 네, 젖어 있는지 아 물을 참 그때 주셨다고 하셨죠. 아 이제 생각났습니다. 바로 털어 볼게요. 이렇게 털어 버리고 살살살살 네, 이 모래가 섞인 흙인데요. 흙이 젖어 있으니까 지금 바람이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근데 먼지가 안 나서 다행이네요. 먼지가 안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털어보면요. 뿌리 상태가 아주 좋은 아이가 있고 또 이렇게 가늘게 목대가 가늘면서 뿌리가 외줄로 나와 있는 아이도 있고 그죠. 일단 이렇게 뿌리 정리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고 대충이라도 털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네, 뿌리 상태가 이렇습니다. 뭐 뿌리는 새로 받으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놔두고 다음 테슬라 틀어 볼게요. 이 아이도 그럼 다 젖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테슬라 아이고 이렇게 다시 한번 요거는 네 아주 그 흙이요. 아 요거는 코코피트 흙이에요. 코코피트 네 코코넛 그 열매에서 나온 그거를 부셔서 만든 흙이죠. 이렇게 딱딱하게 뭉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것도 아우 요 밑에 자구가 나오고 있는데 아이고야 하얀색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거 네 하엽 뗄 때 같이 딸려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죠. 자동으로 뿌리 정리를 뭐 크게 할 게 없어요. 일단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이스트렐라라는 아이 여기서 네 요거는 네 비트모스 거기다가 펄라이트만 들어간 흙 이렇게 작은 포트에 있는 아이들 모종 포트에 있는 아이들은 요런 흙이 많더라고요. 제가 분갈이를 매번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가 그 예전에는 그 옥상에서 키울 때 그 햇볕이 또 너무 강했었어요. 뭐 지금도 물론 강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여름에 그 비가 왔다가 온도가 높고 또 비가 왔다가 온도가 높고 이게 오락가락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그 여름에 엄청 힘들었는데 비가 오고 습기도 보온 다 습이고 습기도 높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조금 그 온도가 굉장히 햇살이 떼약볕이었던 것 같아요. 땡볕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작은 아이들이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작은 아이들을 많이 안 키웠었어요. 많이 안 키웠었는데 어느 순간 또 취향이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아이고 장갑이 다 흘려져서 취향이 이렇게 매번 바뀌어요. 뭐 예전에는 취향이 너무 좋았다면 어느 순간 또 몇 년 키우다 보면 또 국민이 쪽으로 갔다가 국민이에서 또 그 창으로 갔다가 뭐 아프리카 식물 그리고 선인장 이렇게 다양하게 네 변하더라고요. 취향이 네 사랑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게 네,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네 잠깐 바람이 불어서 멈췄다가 네 새로 시작합니다. 와 이럴 때는요 약간 그 실내에서 분갈이 하시는 분들 약간 부러운 것 같아요. 이 바람이 불면요 소리도 시끄럽게 들리고
또이 카메라가 지지대가 넘어지기도 하고 조금 그러는 것 같아요. 제 마음대로 네, 바람이 조금 불고 있지만 여기 네, 약간 지지를 시켰습니다. 고정을. 지금 여기 흙은 어제 그쓴 흙에다가 그대로 네, 분갈이 하고 있어요. 작은 아이들 짱짱하게 꽂히면 좋을 것 같아서 뿌리 정리를 이 정도로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하고요. 자, 여기 요 주황빛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면 네,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흙 깔고요. 아유, 귀여워서. 너무 이쁘다, 그죠? 네, 국민 다육이도 되도록이면 네, 뿌리를 안 흔들리게 딱딱하게 고정을 해주는 게 뿌리 활착도 빠르고요. 또잘 심어져서 기분도 좋고 그죠?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죠. 그래서 흔들림 없이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이라서 마사까지 조금씩 마무리를 할게요. 네, 마감토 해주겠습니다. 이게 작아도 생각보다 손이 많이 꼼꼼스럽게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아이들은 또 시원시원하게 분갈이를 할 수가 있고 작은 아이들은 약간 네, 꼼꼼하게 그죠? 꼼꼼하게 이렇게 흔들림 없이 분갈이를 하시는 게 네, 좋죠. 손이 네, 정성이 안 가는 게 없다라는 걸또 깨닫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일에는 그죠 정성이 다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음식하는 것도 그렇고 네 이렇게 이스터렐라라는 아이 다 심어졌는데요. 아 근데 오늘은 진짜 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그래서 계속 네 촬영하다가 중단이 되고 촬영하다가 또 카메라 지지대가 엎어지려고 하고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약간은 조금 불안합니다. 이 바람이 태풍이 네, 저희 지역을 지나간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또 그게 중국 쪽으로 넘어갔대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가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네, 바람이 아주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도 꿋꿋하게 해야겠죠? 자, 요거, 아우, 테슬라, 요거 자국 하나 달려있는데, 네, 괜찮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도태될 수도 있고, 요 아이는 여기 하얀색 분에다가 카라가 그려진 요 화분에다가 심어줄게요. 뿌리를 너무 많이 자르니까, 네, 약간 그 지지하는 힘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조금 길이를 남겼는데요. 수저로 해야 될것 같아요. 작은 화분이라서. 이렇게 하얀색 화분입니다. 요거는 화분은 오드리 공방에서 나온 화분. 예전에 제가 그 촬영하러 갈때 요거 선물을 받은 화분이에요. 근데 요거를 깜찍한 화분 네 언제 써주면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요 아이들 다섯 아이 네 심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네, 심어보고 있습니다. 네, 하얀색이 잘 어울리네요. 네, 이제 배합토 다 끝났고 마감토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안불 때는요, 정말 조용해요. 이 세상이 조용한데 바람만 불었다면요. 와, 엄청난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1층에 관엽들이 네, 갑자기 그 쇼파에 앉아 있는데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약간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앉아 있다가 네, 깜놀했습니다. 그래서 세워놓고 얼른 옥상에 올라왔는데 확실히 그 태풍이 네, 중국을 지나가고 있는 영향에서 조금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심어놓고 나니까 너무 깜찍하네요. 약간 네 이게
약간 속게 올라오게 심어 놓으니까 너무 예뻐요. 나중에 앞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깜찍하네. 근데 요 아이는 네, 여기 심어 주려고 해요. 모노금입니다. 모노캐로티스트 금인데요. 네, 깔망은 까라지가 있어요. 아, 요 아이가 너무 귀엽죠? 체리, 네, 머리 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놔두고. 자, 요거는 뿌리, 네, 손질 그대로 안 하고요. 그대로 다 주려고 해요. 약간 물 먹어서 통통합니다. 핑크 색감이 앞쪽으로 올수 있도록. 배합토 넣어주고. 이게 모노금이 네, 금기가 네,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 가격대가 조금 있는데요. 이렇게 녹과 금이 골고루 들어가 있으면서 금기가 네, 살짝 들어가 있는 거는 좀 가격대가 네, 착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저는 또 그런 아이들이 좋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옥상 노지에서 좀 척박하게 키우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야, 이게 치마가요 뒤집어져서 수분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약간 볼록 솟았습니다. 이게 그 치마를 입었어요. 치마를 약간 덜렁덜렁 하겠는데 이거 이렇게 놔두고 그 마감토로 조금씩 살살 눌러볼게요. 이게 치마를 뒤집어 이렇게 되니까 그죠? 뿌리가 이제 밑으로 많이 이렇게 안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흔들흔들해요. 작은 국민이는 또 창아이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파랑새 심어줄 때, 그죠? 파랑새가 치마를 입고 있으면 약간 심어줄 때좀 곤란해요. 군생 같은 경우는. 그 파랑새의 그 특징이 그렇죠. 약간 치마를 잘 입으니까. 지금 요 모노금도 치마를 네, 뒤집어지고 있어요, 입장이. 자, 이렇게 다 심어졌습니다. 너무 깜찍하고 너무 예뻐요. 색감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뒤로 갔네. 이게 제가 센터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중앙으로 안 오면 조금 곤란해요. 네. 그 마사가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게 재활용이에요. 이거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뭐 이렇게 다 심어졌는데 일단 요거 조금만 네, 정리해서 정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깜찍한 모습 잠시만요. 네, 이렇게 다 심어봤는데요. 바람이 어찌나 세게 부는지 네, 찍다가 촬영이 중단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 아이가 주황빛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요거는 테슬라. 아, 요것도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리고 예쁜 것 같습니다. 모노 캐로티스트 금이고요. 요 아이가 너무 깜찍하고 너무 예쁘죠. 이렇게 새 아이 분갈이를 했는데요. 바람이 정말 이렇게 강풍이 가만히 있다가 부는데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네, 카메라 지지대가 엎어지기도 하고 또 그래요. 네, 이렇게 새아이 분갈이. 네, 예쁘죠? 깜찍하고 그죠? 네, 행복한 분갈이 한번 해봤습니다. 네, 미미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